시작! 오, 엄청 징그럽게 생겼어. 하지만 도시가 빛을 퇴치했잖아. 마니오씨 덕분이에요. 도시가 많이 망가져서 시장님이 고민이 많아 보이던데 부탁을 들어주고 파워문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해보니까 시장님 만나러 가는데 양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편이 좋을 것 같구만. 자 가보자고. 시장님! 뭐야, 시장님 어디 갔어? 어, 마니오씨. 어디 가셨어요, 시장님? 지금 폴린 시장님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급하게 시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좋았어. 그 고민거리를 내가 해결해주고 오, 파워문 달라... 파워문 달라고 해야지. 전기는 진짜 타기 싫다.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신나졌는데요. 그러게, 엄청 활발한 곳이네. 한번 볼까?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보자. 오, 엄청나게 넓은 공원이 있어. 뭔가 무대 같은 게 있는데 공사 중인가 보네요. 오, 그 옆에 기타 치는 녀석이 있구만. 그리고 택시도 돌아다니고. 아싸, 파워문 하나 찾았고. 자, 대충 다 봤어. 자, 이제 시장님한테 한번 가보기 전에 잠깐 공원에 들어. 뭐야, 놀래라. 차도 위에서 뭐 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조심하라고. 횡단보도였잖아, 여기. 근데 신호등이 물음표네요. 그러게, 이거 캐피를 씌워가지고 초록불로 안 바뀌는구나. 그냥 가도록 하지. 조심조심. 예, 죄송합니다. 이야, 이거 신호가 이상해서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초록불일 때만 건네야 돼. 이건 또 뭐야? 도전해보세요. 오, 줄넘기. 저 완전 줄넘기 고수. 탈락입니다. 못하시네요. 예, 전 한번 멈춘 다음에 다시 해줄 줄 알았죠.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라면. 자, 오,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오, 오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잘하시는데? 다섯 번. 조금 더 빠르게 들릴게요. 여섯 번. 오, 예, 괜찮습니다. 오, 여덟, 아홉, 열. 조금 더 빠르게. 예, 예, 아직 괜찮습니다. 예, 오, 자. 좀 더 빨리. 아, 예? 여기서 더 빠르게 한다고요? 잠깐만요. 자, 더 빠르게! 잠깐, 예? 좀 더 빠르게! 아니, 잠깐만요! 빠르게! 아니, 잠깐만! 파워문 나왔어! 파워문 뽑아야 더 되는데! 더 빠르게! 예? 아, 좀 빠르게! 탈락입니다! 못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줄 돌리기의 고수시군요. 자, 파워문 먹었어! 줄넘기의 명인! 줄 돌리기의 명인이 아닐까? 아, 그러고 보니까 요쪽에 연주하는 사람 있어. 기타 연주. 인기 많구만. 진짜 고수라면 방해해도 꿋꿋이 연주할 수 있겠지. 치! 아, 멈췄어. 죄송. 도망가자. 어디 있는지 모를까야 하는 그 앵무새잖아. 이것도 뭐야? 먹는 건가? 씨앗 같은데 어디 심을 데 없을까요? 아, 씨앗이야? 이거는... 자, 여기 쓰레기통에 뭐 심는구나. 오, 화분처럼 생겨서 심을 수 있을 줄 알았지. 일단은...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내가 또 차도로 가고 있었구만. 오, 잠깐만, 요거 뭐야? 오, 아, 여기다 심는 거구만. 딱 봐도 여기 화단에 지금 비어있어. 여기구만. 헤헤, 무럭무럭 자라라. 아싸, 돈 주셨다. 헤헤. 자, 오, 자, 놀만큼 놀았어. 이제 폴린 시장님한테 가보자고. 아, 잠깐만, 횡단보도로 가야 돼. 뭐야, 횡단보도가 다 지워졌어. 뭐지? 도시가 아직 여기저기 망가진 데가 많구만. 오,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오, 그리고 신호가 물음표니까 뭐 완전 건널까 말까네, 완전. 자, 아무튼 다 왔어. 오, 시장님한테 말 걸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녀석이 있어, 저기에. 오, 시장님, 곰돌이 포우가 왔습니다. 오, 도시의 영웅. 예. 에, 도시가 예전 모습을 많이 되찾았어요. 이럴 때야말로 전통 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통 페스티벌이요? 오, 그럼 어떻게 개최하는 건데요? 일단 4명의 뮤지션이 필요해요. 뮤지션 4명만 있으면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축제는 음악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뮤지션들은 어디 있는데요? 페스티벌에 필요한 뮤지션들은 도시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뮤지션, 음악가라. 그렇군요. 예. 오, 어디 있을까? 음악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오, 일단 한번 찾으러 가보자고. 자, 여긴 없는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불러세우잖아. 자, 일단은 얘기 좀 들어볼까? 저를 왜 불러세우신 거죠? 아, 예, 죄송한데 일부러 들은 건 아니지만 두 명의 이야기가 들렸어요. 들은 게 아니고 들렸다라. 오랜만에 열리는 페스티벌이니까 모두 기대가 클 거예요. 참가하려면 비용이 좀 필요한데요. 얼마나요? 파워문 단 하나! 그 정도면 당연히 기꺼이 내고 참가해야죠.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오호, 좋았어. 자, 이 파워문의 이름은 왕이 치는 마니오시 파워문. 무슨 소리야, 드러머 참가 파워문이지. 시장님! 오, 벌써 뮤지션을 한 명 섭외해 주셨군요. 그 녀석 어떻게든 참가하려고 시청 앞에서 연주 중이었습니다. 페스티벌을 열려면 앞으로 3명이 더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3명으로 어디 가서 구하지? 오, 일단은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 보자고. 이쪽이구만. 자, 오, 예, 안녕하세요. 자, 횡단보도로 건너서, 아, 뭐야, 위로 올라가야 돼? 아, 또 전기 돼야 돼?
아, 되게 싫은데. 보카츄. 찌릿찌릿하단 말이야. 저기 정말 싫어. 자, 왜 옥상에 있나? 뭐지? 저거는 좀 나중에 먹고 일단은 뮤지션부터 찾아보자. 축제가 더 중요하지. 보라코인보다는 뭐야 여기 있는. 찌. 오. 뭐야, 건물을 건너가야 돼? 어디서 연주 중인 거야 도대체? 어우, 완전 위험해 여기. 조심조심. 자, 그리고 잠깐만, 어디서 트럼펫 소리가 들리는데? 이 녀석이 고수라면은 참가비를 받지 않도록 하지. 자, 과연. 오, 나름 아주 부드러운 음이야. 방해를 할 때도 그런가 한번 보자고. 찌. 아, 뭐야, 끊겼잖아. 탈락 탈락. 그죠, 실례합니다만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죠? 시장님이 도시 복구 기념 페스티벌을 열려고 하는데요. 오, 시장님이. 예, 그렇군요. 근데 음악이 좀 필요해서 거기서 연주 좀 해주실래요?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인데 당연히 참가해야죠. 참가비로 파우문 하나인데요. 아, 참가비 있다는 거 못 들으셨구나. 뭐 드리도록 하죠. 왔어. 헤헤헤. 자, 과연 이 파워문의 이름은 트럼펫 참가겠지? 아, 트럼피터 참가네. 시장님, 아주 좋아요. 멜로디가 생겼군요. 뮤지션이 이렇게 빨리 모이다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 저는 해결사 곰돌이포인 슈퍼마리오니까요. 자, 남은 뮤지션은 앞으로 두 명입니다. 제가 볼 때 한 명만 더 있으면 돼요. 마리오씨, 한 명만 더 있으면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내가 한 명을 더 모은 다음에 말해줄게. 자, 이쪽으로 가는 거구만. 아, 여기 맞아, 기억난다. 요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 막 그 꽃 같은 거 밟고. 아, 잠깐만, 요쪽이 아니네. 뭐야, 아, 여기. 아, 또 전기야. 포카츄. 룩비공키. 세이브하고. 아, 뭐야. 이렇게 보니 귀엽기도 하네요. 이거 살아있을 때를 못 보셔서 그래요. 완전 거미 같았다니까. 이거 완전 징그러운. 뭐야, 파워문이야. 아, 이렇게 보니까 귀엽기도 하네요. 예, 철소가 철조각 속 보물. 보물을 준다면 귀엽지. 좋아 좋아. 또 안 주나? 안 주는구만. 비둘기 날리기. 안 날아가네. 뭐야. 오, 베이스야. 베이스 기타야. 자, 과연 고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도록 하지. 에이, 안 되겠다. 이 친구도 참가비 받아야지. 저기요, 잠시 실례합니다만 왜 그러시죠?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시장님이 축제를 열려고 하는데 뮤지션들이 필요하거든요. 시장님이. 네, 재밌군요. 시장님은 항상 행동이 빠르시죠. 지금 드럼이랑 트럼펫은 모였는데 베이스 기타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전 언제나 준비된 사람입니다. 기꺼이 참가하죠. 준비가 되셨다면 파워문 하나 정도는 있으시죠? 예, 그럼요. 오, 엄청나게 준비된 사람이야. 자, 아마도 준비된 사람 파워문은 아니겠지? 자, 오, 베이시스트 참가 파워문. 시장님! 오, 페스티벌 준비가 순조로워서 정말 기쁘네요. 저도 기쁘네요. 뮤지션 앞으로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꼭 찾아서 말을 걸어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오케이, 친구들. 렛츠 뮤직. 우리는 착한 엉! 우리니 양치. 아니, 저게 뭐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니 늦게까지 게임하는 습관은 절대 안 돼. 완벽해. 예, 조회수 어때요? 예, 다시 말하지만 뮤지션은 앞으로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혹시 눈앞에 있는 저라는 뮤지션은 안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나도 뮤지션인데. 저기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엄청 좋지 않았어요? 당장 나가!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나머지 한 명이 마리오씨였다니 저까지 부끄럽네요. 캡이야, 너는 나를 응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도저히 응원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다고요. 그것 나도 알고 있어. 나머지 한 명 어딨지? 아, 거기 있구만. 그 공원에 줄넘기 하는데 옆에 기타리스트가 한 명 있었어. 아, 죄송. 먼저 지나가세요. 이 뉴 동크시티는 지금 축제할 때가 아니고 이 그 신호등부터 다 갈아치워버려야 돼 이거. 자, 보자. 이 녀석은 과연 고수일까? 나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과연? 오, 좋아 좋아, 실력 있어 보여. 멈췄어. 이 녀석에게도 파워문을 받아야겠구만. 무슨 일입니까? 제 팬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무슨 볼일이죠? 시장님이 페스티벌을 열 거예요. 오, 그렇군요. 페스티벌이라니, 오랜만에 신나게 연주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군요. 무대 참가 비용은 파워문 한 개입니다. 뭐 시장님 주최면 보수도 넉넉하지. 예? 아닙니다. 예, 잘 갈까요? 여기 있습니다, 파워문 하나. 방금 시장님 보수가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어? 그러게요, 저희도 달라 그럴까요? 그건 그렇고 이 파워문 분명히 기타리스트! 역시나 맞췄어, 시장님. 오, 고마워요. 드디어 뮤지션이 모두 모였어요. 예, 뭐 다섯 명일 수도 있었지만. 예,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오, 역시 복권이 필요하신 거군요. 아니요, 지하발전소가 멈춘 것 같아요. 아, 예. 아, 어떡하죠? 이대로는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가 없는데. 후, 시장님, 축제란 말이죠. 그냥 즐거우면 거기가 축제장인 곳입니다. 아, 안 돼!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의 축제를 더럽히지 마라. 다들 미워. 복권이 없으니 훨씬 듣기 좋구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하세계 탐험을 가보자고. 찌!